은맨2 파워파이터즈는 1996년에 캡콤에서 제작한 액션 게임으로 은맨 시리즈의 보스와 1대1 대전을 하는 것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후속작인 은맨2 파워파이터즈는 개발자가 숨겨놓은 히든 필살기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공격 버튼을 눌러서 어스터를 차지한 상태에서 방향키를 위로 향한 상태에서 공격 버튼을 놓으면 캐릭터마다 고유의 필살기가 발동됩니다. 필살기는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며 3PT의 공격 데미지를 줍니다. 참고로 듀오의 경우는 필살기를 발동 후 점프를 해서 공격 버튼을 누르면 추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파워스톤2는 2000년에 캡콤에서 나오미 기판으로 제작한 4인용 난투형 액션 게임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사용해서 공격하거나 파워스톤을 모아서 캐릭터를 변신 후 일정 시간 동안 강력한 필살기를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락실판 파워스톤2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숨겨진 요소를 해금할 수 있는데요. 먼저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 메뉴로 진입 후 게임 테스트 모드를 선택해서 패스워드를 선택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914C를 입력하면 히든 캐릭터인 프라이드가 해금되며 YEEI를 입력하면 숨겨진 아이템이 모두 해금됩니다. 프라이드는 게임의 주인공인 포커의 아버지로 기본적인 격투 스타일은 포커와 비슷하지만 기둥을 뽑아서 공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으며 변신 후에는 전방에 긴 토네이도 공격을 발사하며 파워 퓨전 공격으로는 제자리에서 솟아올라 상대를 공격하는 신용권과 유도 기능이 없는 직선 공격의 미사일을 사방으로 두 번 발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